최근 벤츠나 아우디 같은 유명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무인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동차의 성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카이스트 필드 로보틱스 센터장 심현철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무인 자동차 기술의 현황과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최근 미국에 이어서 영국에서까지 무인 자동차가 이제 도로 주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? 예, 우리나라는 그 1990년대 고려대학교 한민환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차가 있었는데 네. 아무래도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성능은 좀 제한적이었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무인차 기술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다파, 미국 그 고등국방 연구국에서 그 시작한 그랜드 챌린지 또 얼반 챌린지가 아무래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네. 당시에 개발된 무인차 기술들이 현재 우리가 아는 기술들의 근간이 되었고요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주최한 그 무인 자동차 대회가 그 우리나라의 현재 무인차 연구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. 국내에는 한 10여 개 대학들이 지금 연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. 네, 무인 자동차 어떤 원리로 운전자 없이 그냥 운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? 예, 그 사람이 운전을 할때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은 가게 될 경로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길을 따라가면서 또 도로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됩니다. 그 네. 무인차의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경로를 뭐 내비게이션 같은 곳에서 경로를 얻을 수가 있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인차 주행을 하는데 그 GPS를 사용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서 뭐 레이저나 카메라나 또 레이더 이들 센서를 활용을 해서 또 주변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그 차가 아무래도 주행을 하려면은 도로를 좀 따라가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차가 주행을 더 안전하게 하려면 교통신호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안전한 경로를 생성을 하고요. 또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조향이라든가 브레이크, 그다음에 가속 페달, 또 심지어는 변속 장치까지 자동으로 조작하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듣기로는 교수님의 연구팀도 무려 한 5년 정도를 이제 뭐 연구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 연구 분야가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서 시행착오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? 저도 개인적으로 무인차 혹은 또 탐사 로봇한테 관심이 많아서 네. 개발하고 싶었었는데요. 2009년도에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에서 시작을 한 기획 그 무인차 대회가 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게 아무래도 차를 개발하다 보면은 굉장히 고가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요. 그래서 네. 이제 재원 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, 재정적으로, 맞습니다. 저희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. 네. 또 그리고 차를 또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. 무인차가 사실 차라는 게 자동으로 주행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또 차를 안전하게 테스트할 장소가 참 없습니다. 이게 차 처음에는 이제 빨리 갈 수도 천천히 갈 수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장소도 별로 없고 또 이제 또 차가 좀잘 달리기 시작을 하니까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요. 근데 실제 이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면 불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안전하게 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아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말 실험을 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추진을 해 오셔서 이 무인 자동차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 건가요?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.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차는 좀 알고 있지만요. 무인 자동차라는 것은 차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싱 기술 같은 것들, 판단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에 그 전자공학과의 권인철 교수님이라든가 거기 기계공학과의 최소병 교수님 이런 분들 세계적인 권위자들인 교수님들과 같이 긴밀한 협업을 또 하고 있고요. 또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 차를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그 무인차를 활용해서 한 130km, 140km까지 고속으로 주행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. 요 설계가 저희 최근에는 그 미국의 어느 그 회사의 그 국제 디자인 경모전에 그 출품되고 또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는 연예를 받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무인 자동차 기술이 이제 뭐 걸음마 단계에서 약간은 발전됐다라고 볼수 있겠는데,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속주행이 조금은 가능해졌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무인 자동차가 성능이 향상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, 어떤 연구 과정들이 진행이 됐습니까? 저희가 처음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뭐 전원 문제도 많았고 네.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랬었는데요. 저희가 최근에는 차가 이제 컴팩트하고 또 빨리
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. 양산되는 차량 그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 터보에다가 저희 무인차를 구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축적돼가지고요. 굉장히 컴팩트하고 또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게 또 하였고요. 또 기존에는 네. 센서를 굉장히 많이 달았었는데요. 여기 뭐 구글 차 그런 거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적은 수의 센서 그리고 또 차 매립하고 또 가능하면 차량에 있는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그 전체적인 신뢰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네. 네.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전 세계 유명 자동차 기업들이 무인 자동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. 예. 우리 기업도 정말 선두로 올라서기 위해서 예.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요? 예, 그 무인차 기술이 굉장히 그 파급력이 높은 기술입니다. 앞으로 네. 차가 자동화 된다면은 굳이 앞으로 차는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라이드라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더 이상 차를 탈 필요도 없고 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차를 소유할 수도 없는 또 필요도 없는 그런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소유할 필요도 없죠. 네, 차를 그냥 타고서 다 도착하면 놓고 가면 또 다음 알아서 가고 네. 이런 식으로 차량의 운용 방향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. 또 이 무인차 기술은 굉장히 그 이전이 쉽습니다. 차라는 것이 다 조향, 가속, 그다음 브레이크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만약에 구글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면은. 우리나라 차들을 다 적용할 수 있어서 네. 현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이제 껍데기안 만들고 막상 소프트웨어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 같이 자동차 회사들도 껍데기안 만들고 핵심 소프트웨어는 외국에서 갖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좀 기계공학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. 앞으로는 이 IT 분야를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서 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사실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뭐 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타는 거를 머무른다고 하니까 약간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예. 이제 앞으로의 그 연구 계획과 또 목표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뭐 필요할 때에서 운전하셔도 되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차가 이렇게 될 네. 수도 있고요. 근데 앞으로 이제 무인차를 보시면 이미 탑재되어 있는 센서라든 것들이 네. 사람의 오감을 넘어섭니다. 거리도 굉장히 멀리 볼 수 있고 항상 이 사주 경계를 다 하고 있고 네. 이런 식으로 센싱의 능력, 감지 능력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요. 근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그 우리나라 무인차 기술이 그 전반적인 무인차 기술이 이 복잡한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. 그리고 네.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사람과 같이 판단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서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이라서 저희도 그쪽 연구를 많이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무인차를 개발하다 보면은 이 차를 완전히 뜯어서 분해를 하고 다시 조립하는 굉장히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무인차들은 아예 무인차 같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을 무인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비만 딱 실으면 자동으로 무인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로봇, 네. 그런 로봇의 개발이 또 가능하면은 무인차라든가 또 다른 뭐 무인 항공기, 선박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 무인 기술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. 정말 저한테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요. 특히 얼마 전에 정부가 이 무인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이를 통해서 우리의 발전된 기술이 한층 더 빛을 발하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심현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